한 고비를 넘겼다 싶었던 한일 관계, 하지만 계속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합의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약속된 시간 이전에 합의 내용을 언론에 흘리고 또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발표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아베 총리를 향해서도 양심이 있느냐, 실망스럽다며 비판했는데요. 청와대는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벌어진 일이라 더 난감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윤정 기자, 정의용 안보실장이 부산에서 긴급 브리핑을 자청했는데요. 정 실장의 발언이 굉장히 격앙되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이 결정된 지난 22일 일본에서 합의 내용이 사전에 유출됐고 또 일본 경제산업성 발표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WTO 제소 중지를 먼저 요청해 협의가 시작됐고 수출 관리 문제점에 대해선 개선 의사를 보였다는 일본 측의 주장이 틀리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일본이 먼저 접근해 협상이 시작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과 포용 외교가 판정승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앞으로의 협상은 일본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아베 총리의 발언이라며 보도한 일본은 양보한 게 없다는 말에 대해서도 강한 불쾌감을 보였는데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발언이 사실이라면 지극히 실망스럽다며 지도자로서 양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말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네, 한 아세안 정상회의 우리가 준비하는 가장 큰 국제 행사이기도 한데요. 준비에는 문제가 없겠죠? 네, 아세안 회원국 10개국이 한자리에 모이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내일 이곳 부산에서 개막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다자회의인데요.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주변 4강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부산에 도착해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착공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3박 4일간의 부산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내일부터는 가족의 건강 악화로 불참한 캄보디아 훈신 총리를 제외한 9개국 정상들과 연쇄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퍼펙트한 승리.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 결정을 하자 아베 총리와 일본 언론 이렇게 자축하기 바빴습니다.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편이라고도 강조했는데요. 앞으로 한일 국장급 회의가 재개되더라도 이런 일본을 상대로 무엇을 조율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 결정을 내린 직후 아베 총리는 측근들에게 일본 정부는 아무것도 양보한 게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이 엄청난 파괴력으로 한국을 옥죄었다면서 미국의 강경한 태도에 한국이 물러난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잘 설득한 덕분에 미국의 압력이 한국에만 가해졌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구구성향 상케이 신문은 아베 총리가 한국의 대응이 얼마나 이상한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했고 퍼펙트 승리를 얻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과의 외교전에서 이긴 아베 총리는 수출 규제는 지소미아와 별개라며 한국에 양보하지 말라는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의 사안을 충실히 이행하려는 노력은 일본 정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본이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은 기존 합의를 무실화시키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보고요. 때문에 앞으로 한일 국장급 회의가 재개되더라도 조율 과정에서 상당한 난관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